때 펀드를 높일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다. 아 근데 다행히 이웃님의 수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모님의 썼으면 정말 다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약간 되게 살기 싫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찮으신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도 굉장히 좀 아니 원래 처음에 원래 딱 첫인상이란 느낌이 딱 단정 이래야 되는데 주문을 손 놓고 이렇게 막 오시더라고요. 3호의 뒷담화로 2호와 7호의 마음이 통한다. 아니요. 네, 저는 뭐 제가 쓴 포크렌징이랑 스킨 이런 거 저희한테 필요한 건 없어요? 생활용어 이런 거 스탠 아 진짜 정말로 왜요? 저는 또 그 서열 1등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팬지들도 항상 갖고 다니고 과연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1등일까요? 이제 뭔가 저 사람들 뭔가 그냥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도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가방이요? 4번 되었습니다. 아, 어머님한테 얘기해. 절 보고 얘기하세요. 아, 왜 절 보고 얘기하세요? 아, 뭐, 제 마음속에 어머님이라서. 네, 뭐, 약. 파농증, 가래끼, 각종 염증, 동창. 그니까, 잠깐만요. 가만 정리 좀 하세요. 뭐지? 아니, 나 일부러 챙겨오려고 챙겨온 게 아닌데. 1호, 3호, 5호는 속마음 대신 가방을 터넣는다. 네. 여기 저거 되게. 등줄 때 이거 하나씩 가야 돼. 아, 몸 어디 안 좋으세요? 네? 셋이나 가지고 다니세요. 예방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 뭐, 네, 하나씩 하세요. 감사합니다. 4호와 6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네. 이대면 자기예요. 아 진짜요? 하루에 잠잘 수 있어요. 뭐 재밌냐? 그냥 산책 가기. 산책 가기? 네. 누구랑 산책하고? 주로 혼자요. 옆에 누가 있던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뭐요? 번호가 6호라는 거에 대해서 예. 잠깐 접었어. 아우 씁쓸하죠. 위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하고 동정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뒤집을 계획이요? 일단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후리하게 하겠습니다. 후리하게. 전 이게 제 매력이요. 방자공 호감도 상승 곡선은 2호와 7호 방이 당연 우세하다. 이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해보세요. 빠르시네요. 저 진짜 못하는데? 뭐가 키예요? 저한테는 어려워요. 이거 그냥 방 이거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그냥 움직인다. 여러 가지 잘 통했어요. 호감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방의 길 앞으로 아 이제 길 내걸어 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아니, 되게. 진짜 게임 안 하고. 오. 짧지만 친밀했던 방자공과의 시간은 멤버 간 호감도 결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본격적인 멤버 간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7명의 남자가 다시 모였다. 아 소풍 분위기인가요? 이거 번호 좀 바꾸고 싶어요. 번호 바꿀 정말. 기회가 있어요. 오늘 잘하시면은 네. 인피니트 호감도 서열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비호감이세요. 그럼 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호니까. 7호님 제 짝꿍이니까 서 있을게요. 아니에요. 방짝꿍 7호를 위한 2호의 배려. 이호님 호감도 상승. 젠틀맨이셔. 아무들 좀 그만 떠세요. 야 앉죠 이제. 앉아서 생각해요. 2호의 따뜻한 배려에 7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그냥 착 들어왔어요. 이호님이 원래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동생 마음을 많이 헤아릴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매력 발산을 자기소개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요? 아, 뭐 자기소개를 해요. 저희들끼리는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사실. 저 처음 보는데요, 이호님. 오늘 초면 아닌가요? 그러면 저부터 소개할게요. 제가 이러니까. 1호가 앞서 나섰다. 왜 이렇게 짧아요? 예? 오늘 안 넣어가지고. 와! 안녕하십니까. 귀엽다, 귀엽다. 패셔니스타다. 본인이 그 안경 잘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 잘 어울리죠, 이거. 말만 없죠, 뭐. 3호는 1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사모님은 이호님한테 관심 없으세요? 예? 아, 관심 있습니다. 사모님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서열 1위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 오늘 제가 이 컷에 맞게 노래를 한 곡 해볼게요. 오.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되게 부끄럽네요. 나였으면. 와, 잘한다. 와, 잘 들었어요. 목소리 좋네요. 죄송해요, 더 남아있어요.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저희 공개? 벌써? 네. 되게 아쉽네요. 되게 아쉬워하시네. 저에 대해서 아직 매력 발산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가 혼자서 자기 분이 정식을 하라니까 못 하시더니. 사모님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계속. 무슨 사모님이요? 야, 안녕하세요. 망원동에 사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우와, 이름 죽였어요. 되게 훈대딩 스타일이세요. 1호님이 워낙에 좀 밝은 성격인 것 같아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특기가 뭐예요? 특기요? 사진 찍는 겁니다. 2호님이랑 커플 되면은 사진 같이 찍어. 그렇죠. 제가 찍어드리기도 하고. 찍어드리기도 하나요? 그렇죠. 환경에서. 자연의 풍경에서 네. 사진 찍어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사모님. 기대됩니다. 사모님. 오케이. 처음부터 그때까지는 되게 별로였어요. 귀차니즘의 정석. 주머니 손보셨어, 또. 자신감이? 와, 저기 지금 자기소개하라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기소개의 찜이야. 안녕하세요. 사모. 공공의 적이 된 사모는 한순간 웃음거리가 됐다. 죄송해요, 사모님. 피곤하신가 봐요. 죄송해요, 목이 안 좋아요. 아, 목이 안 좋아요. 사모, 김성규입니다. 얘들아, 난 잘 지내고 있다. 이거 시골에서 보낸 영상편지 같아. 소개하는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정체 시간이잖아요. 지하철 3호선을 자주 타고요. 일단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특기가 뭐예요, 사모님은? 카리스마? 카리스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나오지 않아요? 네? 눈이 안 보여. 3, 2, 1. 지금 이게 나온 거야. 3호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6호. 3호의 매력에 조금씩 흡수되고 있다. 조사는 뭔가 했는데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기 없는 걸로. 네. 들어오세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6호는 3호의 온무 파탈 매력에 깊이 빠져든 것일까? 안녕하세요. 와, 랩을 좋아해요. 김밥에 싸는 랩이요? 1호님, 3점. 랩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장기를 주시하는 무한돌들의 눈빛이 날카롭다. 예, yeah, 재현의 가미한 미래적인 남자,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례적인 사자, 인피닛 변화남을 추구하는 난 사호. 야, 크리스탈 랩이신 거예요? 서열촌이 떠나가라 3호의 웃음이 터졌다. 무대에 웃었다니까? 없죠. 사자. 랩에서 중요한 게 전달력이거든요. 잠시만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 할 줄 아시는 거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사모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호감이에요. 갑자기 호감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호감도 뭐라고. 좋네요. 정말. 사호의 자기소개에 반응한 사모의 진심은? 오호님, 되게 잘생기셨어요. 핸섬하시고.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호님 소개해주세요. 사실 남자들끼리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소개 대신 폭탄 발언을 터뜨린 5호. 그는 호감도에 관심이 없다. 같은 남자들끼리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얻어주는데 뭐라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양열을 흡수하는 뜨거운 남자 6호가 특별한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춤 조금 쉴 줄 아는데요. 와. 춤 한번 춰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신청곡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네. 인피니티 눈물만. 문자가 매우 와요. 와. 와. 발라드. 와. 6호의 발라드 댄스에 관심을 보이는 3호. 하지만 6호의 손은 4호를 향하고 있다. 4호를 향한 매력 어필일까? 아니면 3호를 향한 밀당일까? 6호의 마음이 궁금하다. 7호님. 마지막 7호의 차례가 왔다. 안녕하세요. 연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연기하신다고요? 연기를 보여주세요.
드시더라고요. 어, 호감인데요, 갑자기. 긴장한 치료를 외면하는 1호와 2호. 과연, 과연. 야, 집중 좀 해주세요. 진호님 하시는데. 아, 네. 머리가 자, 자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레몬사탕이지. 7호의 상큼한 연기에도 찬바람이 몰아치는 서열촌. 감사합니다. 7호님은 어떤 귀여움과 재미 둘 중에 하나도 못 잡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왜 자기가 7호인지 증명한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 제가 왜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래, 괜찮은데 왜. 보호해주고 싶은 보성 그런... 힘내라! 없나? 힘내라! 과연 7호의 호감도는 상승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마음을 정해야 할 서열촌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 왔다. 점심 도시락을 먹을 도시락 커플 선정을 하겠습니다. 와! 밥이다, 밥. 뭐 어떻게 선정해? 첫 번째 선택에서는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도시락 짝꿍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제가 소화 잘 되는 약 준비해놨습니다. 와, 와. 식사하실 때 제가 애교도 많이 떨어드릴게요. 어, 와. 그럼 차일 것 같은데요. 1호를 강하게 부정하는 7호. 네, 돌아가세요. 하지만 무한돌 1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저는 6호님. 도시락을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상대였는데. 누구라도 가주자. 왜 긴장되지? 아무도 안 나서는 거야? 너무 많이 나가지 마요. 네. 아이고, 발소리 다 들립니다. 아, 너무 많이 나가지 마요. 아, 다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못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 이루는 계속해서 호감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 이룹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앉아주세요. 울컥 감정이 솟구치는 1호. 민망하다. 일단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울어. 여러분, 저와 이제 밥을 같이 드시면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밥 먹는 걸 화보처럼 정말 멋있게 담아드릴 수 있는 거 사진 좋아. 찍고 싶다. 뭐야? 네, 뒤 돌아. 추억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이요. 저한테 지금 이 순간도 추억이에요. 와. 네, 뒤돌아 계세요. 아, 알았어요, 뒤돌아 계세요. 아, 와, 와, 와. 아, 와, 와, 와. 2호에 대한 무한 호감을 보여온 7호.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인 매력을 보인 2호. 그의 앞에 4호와 5호가 서 있다. 와, 좋겠다. 와야, 뭐야. 인기 많으신데요, 이호님? 이호는 이 중 도시락을 함께하고픈 상대가 있을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발로 뻥 까주세요, 그냥. 오, 자신만만한데요? 그러니까 두 명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그런다? 과연 2호의 선택은? 2호는 4호와 5호 둘 모두를 거부했다. 뭐야 이거? 와, 와, 와 나쁜 남자. 와, 반전이래요 이거? 그분들에게 저의 이제 마음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분 차례 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와, 확고하다. 기대되는데요. 2호의 마음이 향한 상대는 누구일까? 제 차례 때 부끄러워서 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는 확실히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